네, 자, 이번 시간 이어서 보실 부분은 소방 유치역학이고요. 일단 교재는 351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소방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유체 관련된 공식들, 일단 유체 정의에 대해서도 공부하실 거고, 또 유체 관련된 공부, 그래서 뭐 정역학, 동역학, 유체가 지나갈 때 발생하는 마찰 손실, 그 다음 펌프 뭐 이런 부분들에서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실 거고요. 자, 그 중에 제1장에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유체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일단은 먼저 1번에 물질의 구분이라고 해서 유체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건데, 일단 물질을 우리가 삼상이라고 부르죠. 고체, 그리고 액체, 그리고 기체, 이렇게 물질 세 가지를 물질의 삼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액체와 기체를 묶어서 우리가 보통 유체라고 부르게 돼요.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유체학은 이 액체하고 기체의 흐름에 관련된 공식들을 공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소방에서 약재로 사용되는 물이라든지 혹은 CO2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체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고체보다는 유체에 대한 역학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자, 일단 제일 처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유체의 정의입니다. 고체와 유체를 구분하는 물리학적 정의가 있어요. 자, 고체는 해당 물질에다가 전단력을 가했을 때, 전단력을 가하면 변형을 이룹니다. 변형을 이루다가 전단력 제거 시에 즉시 정지, 뭐 또는 평형에 도달하는 물질을 우리가 이제 고체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액체와 기체는 전단력을 가했을 때 동일하게 변형을 이루다가 전단력 제거 시에도 지속적인 변형이 남아있는 상태, 즉시 정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형을 계속하는 물질을 우리가 유체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은 고체와 유체를 구분하는 건 무슨 힘 때문이란 얘기예요? 전단력 때문에. 그럼 이때 또 참고로 아셔야 될 용어가 전단력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전단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영어 단어로는 shear force라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영어 단어 뜻으로 자르는 힘 또는 가르는 힘이라고 불러요. 근데 자른다, 가른다라고 하는 건 결국 면의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을 말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종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종이에다가 칼로 종이를 자른다고 힘을 이렇게 가하게 되면 면에 어때요? 수평으로 힘을 가하죠, 그죠? 그럼 종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잘라질 거잖아요, 그죠? 변형을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젤리라고 하는 거, 이런 젤리 덩어리들, 아니면 묵 같은 게 있어요. 두부나 묵 같은 거, 그런 것들 또 칼로 자른다고 쭉 하게 되면 또 갈라지죠? 그죠? 자, 그런데 유체가 아닌 종이나 혹은 젤리화됐던 이런 고체화된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전단력을 가할 때 잘라지고 변형을 이루다가 전단력을 뭐 하게 되었을 때? 제거했을 때, 즉 하는 힘을 중간에 뭐 했을 때? 멈췄을 때 그 즉시 뭐가 된다고요? 정지를 한다고요? 계속 변형이 없죠, 그죠? 그렇게 되는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체라고 부른다고, 고체. 자, 그런데 유체라고 부르는 물질은 뭐가 있어요? 칼로 물베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물이 있습니다, 물. 물통에 물을 담아놓고 손으로 가르든지 칼로 갈라봐요, 이렇게. 그럼 그때 가를 때 파형을 이루면서 물결을 이루면서 변형이 있다고요? 당연히. 그런데 그 힘을 딱 멈췄어요. 딱 멈췄을 때 그 파형이 그대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뭐가 있어요? 물결이 남아있죠, 그죠? 담배 연기가 꽉 차 있었어요. 손으로 이렇게 갈라요, 이렇게. 그럼 연기가 갈라지면서 주변으로 막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힘을 딱 멈췄어요. 그렇다고 해서 연기가 탁 멈추지는 않죠, 그죠? 그러면 기체나 액체 같은
유체라고 하는 물질들은 전단력을 가할 때 변형을 이룹니다. 그러다 힘을 딱 멈췄다고 했을 때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뭐가 있어요? 변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종적인 저항이나 마찰 손실에 의해서 최종 정지할 때까지 일정 시간, 지속 시간 뭐 한다고요? 변형을 계속 이루고 있는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체다라고 부르게 된다고요. 되겠죠?